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집에 한번 놀러와라, 내가 너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을 주고 싶다 라고 해서 직접 찾아가게 된 거죠. 아... 나는 자연 타산인이다. 앉아. 여기 이쪽으로 앉아. 야, 고모. 네. 형, 대가족이잖아요. 형이. 그래가지고 좀 과자도 그렇고. 그래서 수박도 두 개. 잘했다. 하늘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만 사서 어쩜 이러냐. 아, 진짜요? 야, 관심 보인다. 바로 좋아하네. 하늘아, 아 맞아, 벌써, 인사는 벌써. 해야지. 하늘아, 이렇게 아무리 견물생심이래지만 삼촌도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. 네. 안녕하세요. 아이 귀여워. 아, 웃는다. 아이고, 너무 예쁘다. 저도 이렇게 가족 사진이라는 걸 좀 이렇게 꽉 차게 찍고 싶었어요. 이 정말 롤모델이에요. 꽉 찬 사진? 예, 가족이 꽉 찬. 계속 몇 전 세 명까지 생각하고 있는데. 이야, 진짜? 난 너가 지금 갑자기 꽉 찬 사진이라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 진짜 꽉 차거든. 아, 저기 집도 꽉 차, 뭐 아이가 뭐 밥도 꽉 차. 아이가 모든 걸. 그래서 우리 집을 좀 구경을 시켜주나. 우리 집은 진짜 궁금하다. 궁금해. 진짜 깨끗한데? 진짜 깨끗. 애가 다섯 있는 집 치고 굉장히 깨끗하다. 이게 식탁인데 보면 알지만 사람 수에 따라서 의자가 우리는 많아. 이 정도는 돼야 돼, 사이즈가. 와, 이 정도는 돼야 돼. 아, 근데 큰 거 있으면 좋긴 해.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. 야, 냉장고 큰 거 봐. 깜짝 놀랐어. 모든 게 음식이야. 와, 정리 잘 됐다. 냉장고 이걸 보고 크다고 해? 너무 큰데요? 이거 너무 큰데요? 아, 이게 첫 번째 냉장고. 네? 네? 이쪽으로 하고.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많아서. 아, 김치 냉장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래, 하나 가지고 안 돼요. 그렇지, 택도 없지. 아, 이거 김치 냉장고 아니고 그냥 냉장고. 와, 두 개. 뭐 이렇게 두 개. 저희도 음식이 꽉 차 있어요. 뭐 세 개예요? 세 개예요. 이거는 이제 냉동실. 와. 냉장고 하나를 냉동실. 아예. 냉동실이고 음식점이에요? 와, 다르긴 다르다. 와, 이쪽으로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. 이쪽으로 와. 네. 아, 잠깐만. 예. 뭐지? 아, 여기가 베란다인데. 어, 냉장고 또 있어. 냉장고 또 있어. 와, 뭐야? 다섯 대예요? 냉장고 잠깐 하나, 둘, 셋, 넷. 또 있어? 네. 뭐야?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꽉 차 있어요. 두 당 하나야, 냉장고가? 어, 그런 것 같아. 두 당 하나. 와. 아니, 지금, 아, 잠깐만. 이게 세 개, 네 개, 다섯. 둘, 셋, 와.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와, 경협이 근처 못했어. 일곱 개. 와. 형. 형, 랩 되게 좋아하시잖아요. 와,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장난감인데. 아, 구석에 이제 다 밀리고 밀려서 저리로 갔구나. 본인 거는 이제 다 쓰러져 있고 먼지에. 아, 할 시간이 없으니까. 그러면 이게 원래 여기 있었나요? 아니, 거실에 있었지. 그리고 먼지도 없었어. 아. 왜 이렇게 무너져 있지? 이게 내 물건들이 이게 이제 멈췄어, 시간이. 아. 아이들을 위해. 자, 그럼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안쪽이요? 아, 거기는... 아, 네. 아, 거기. 아, 내 모습이야. 내가 죽을 겁니다. 왜? 우와. 우와. 네, 저게 이제 만들지 않은 장난감들이. 우와. 저게. 아니, 휴대품이 저기 있는 거예요? 네, 가득 차 있는 거. 꺼내보지도 못하고. 네. 아하.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먼지가 쌓여버린. 우와. 나도 멈춰버린 2010년이었거든. 형의 미래. 형님의 미래. We are the future다.
아들인데 같이 놀 수는 없나요? 아, 그러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돼. 아, 먼산 보면서. 뭔가 허탈해 보인다.